읽어봅시다. 시작. 다음 그림처럼 AB가 동시에 출발하여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AB는 도착선을 동시에 지나간다. B의 최종 속도가 4m/s라면은 A의 속도는 얼마인가? 일단 첫 번째 줄에 동시에 출발, 형광펜.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동시에 지나간다, 형광펜.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뭘준 거다? 무슨 힌트다? 운동 시간이 같다. 운동 시간이 같다. 그럼 이제 뭐가 있는 것처럼 풀면 돼요. T가 있는 것처럼 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주어지진 않았지만은 그림을 보니까 뭐가 같아요? 그치, 거리가 같다. 그죠? 그래서 빨간 펜으로 그 그림에다가 이동 거리가 같다라고 써보세요. 빨간 펜으로 그 그림 한가운데에다가 이동 거리가 같다라고 써보세요. 그림 한가운데에다가. 그러면 이동 거리가 같다. 그럼 이동 거리는 S라고 써버려. 그죠?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줄에 등가속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럼 당연히 이 문제는 무슨 공식으로 푸는 문제다? 등가속도 공식 문제로 푸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S랑 T가 왔으니까 사실 몇 번? 2번인 거지. 그래서 결론은 땡땡땡 등가속도 공식 2번이다라는 거죠. 그럼 2번을 또 외워야겠죠? 다 같이 크게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S는 V0T 플러스 2분의 1AT죠. 근데 이놈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뭐냐면 시간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에요. 또는 2차 함수예요. 그럼 얘는 근의 공식을 쓰기에도 되게 짜증나요. 오케이? 그래서 등가속도 공식 2번은 안쓸수 있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해요. 그러면 저거 말고 쓸수 있는 게또 있어요? 아니야. 3번 아니고 평균 거속시. S는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 어디서 나왔어요? VT 그래프에서. 자, 질문. 등가속도 공식 2변은 VT 그래프에서 뭐랑 같아요? 면적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잘랐을 때이 네모 면적이 뭐예요? V0T예요. 그다음에 위에 세모 면적이 뭐예요? 2분의 1 AT 제곱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채꼴의 면적인 거지. 아니, 사다리꼴의 면적인 거지. 사다리꼴의 면적은 어떻게 구하라고 내가 여러 번 수차례 얘기했어요. 시작. 중간값이 만드는 사각형의 면적과 같다라고 했잖아. 중간값이 뭐다? 네 글자로? 평균속도잖아. 그러니까 이 네모는 뭐다? 평균속도 곱하기 시간. 그래서 쟤를 평균거속시라고 부르자. 평균거속시라고 부르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퀴즈 1번 보면은 그냥 아 등가속도네. 그러면 등가속도 공식 써야겠구나. 아, 잘 봤는데? ST가 주어졌구나. 아, 그럼 등가속도 공식 2번 써야겠구나. 근데 등가속도 2번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평균 거속시로 쓰자. 이렇게. 근데 알고 봤더니 뭐가 지금 똑같아요? T가 똑같고 뭐가 똑같아요? S가 똑같네? 결국은 평균 속도가 똑같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평균 속도가 똑같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킹정. 킹정. 그러면 B는 평균 속도 얼마예요? B의 평균 속도는 2죠, 2. 2. 그러면 A의 평균 속도도 2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A의 나중 속도는 3. 끝.
이렇게. 재밌죠? 그래서 그냥 무대뽀로 막 푸는 것도 되지만 이제 우리 이제 지성인이니까 좀 고급지게 하면 좋겠다.